전하, 중신들은 이번 일을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이로 인해 조정이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사옵니다. 전하. 설사 그리 된다 해도 이번 결정을 거두진 않을 것입니다. 하오나 전하. 남내관, 지금 의금부로 갈 것이니 차비하게. 예, 전하. 죄인의 포박을 풀거라. 왜 처음부터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 소신이 그 결심을 결행하지 않았다 하여 소신이 전하를 속이고 중전마마를 시하려는 욕심을 품었던 사실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신을 믿어주시는 전하에 대한 충심을 저버린 것만으로도 이미 소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렇다 해도 나를 속이고 대역죄를 저지르려 한 자네의 과오를 덮을 순 없겠지. 그러니 자네 말대로 난 자네를 마음으로 용서할 순 없을 것이야. 여기까지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베푸는 마지막 관용이 될 것이니 내 다시 자네를 찾는 일 또한 없을 것이네. 전하.
뭐? 주상께서? 예, 마마. 주상, 주상께서 내 처소까지 너인 일이시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주상. 아니요. 제가 마마의 처소에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이곳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셨더군요. 마마께서는 숙이대장까지 끌어들여 또다시 이 나라 조정을 마마의 손에 넣으려 하셨어요. 그건 오해요, 주상. 난 그 모든 것을 주상의 전정을 위해서. 그만하십시오, 마마. 그런 말들을 하신 겁니까? 그런 참담한 말로 숙이 대장을 속이신 거냐 말입니다. 주상. 예, 좋습니다. 그래 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 힘으로 지금 한문 밖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저들을 입부터 다물라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일에도 나서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제겐 선대왕 마마의 뜻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것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마마.